그때 금연버네요. 예. 네. 그 호텔에서 싱가포르였나? 마카오였나? 기억이 안 나. 타이페이였나? 진짜 까마득하게 기억이 안 나. 맞아요. 진짜. 싱가포르. 아니 그 어떻게 이렇게 저희 타이페이 타이페이. 진짜 아시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끝났다요. 그러니까. 맞아. 첫 아시아 오늘 너무 바빴어.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다음에 처음에 이제 타이페이. 시작한다 했을 때가 타이페이 한 달 전. 그때인데. 와 벌써 한 달 지났어. 말도 한 달. 한 달 됐지. 야 눈 깜짝할 사이. 근데 더 소름돋는 거 지금 2월 4일이에요. 뭐. 지금 2월 된 지 와 벌써 2월이네 한 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일 전. 진짜 나이를 많이 넣고 먹긴 했나 보다. 총알의 속도로. 어쨌든 오늘 오랜만에 되게 야외 공연이었죠? 아주 어땠어요? 아 네. 너무 그 분위기랑 이런 거가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그리고 폭죽을 터뜨릴 수 있다는 정말 아주 폭죽 대박이었어요. 진짜. 장점이 있었죠. 그리고 근데 좀 날이 더워가지고. 엔진분들하고 저희도 물을 많이 먹자 하고 네,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식은 못했지만 스타디움이 온도가 되게 높았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습도도 되게 높았기 때문에 땀도 엄청 흘렸을 거고 엄청 더운 컨디션이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엄청 체력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먹어줬다고 생각합니다. 했거든요. 네. 처음에 거의 500m 마시고 갔는데 500ml 마시고 나갔으니까 근데도 부족하더라고요. 계속 마시더라고요. 너 꼭 한 거 500ml는 쏟을걸요? 근데 진짜 그렇게 많이 젖은 적이 처음이에요. 맞아. 와 진짜 거의 나는 성훈이 젖은 거 처음 봐. 저도 전 제이 형 땀 그렇게 많이 나는 거 처음 봤어요. 난 심지어 곡을 하기 전에부터 그냥 땀이 났어. 그냥 춤을 춘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나더라고. 사책 때부터 나. 그러니까 사책 때부터. 별로 없는 멤버들은 좀 후반부 가야지 좀. 맞아. 후반부 가야지. 그 초반부에 땀난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섹션 1 끝날 때 뭐 다 젖어 있더라고요. 맞아, 다 젖어. 사책 하고 땀난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진짜 살면서 진짜 몇 번. 사책에서 이렇게 뻘뻘 났어. 맞아. 진짜 샤워하고 싶어. 지금 저 너무 샤워. 와 지금 샤워 너무 하고 싶어요. 샤워에 진짜. 대한 갈망이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와 샤워하고 이제 저는 이제 아니 그거 있더라고요. 비빔밥이랑 해물라면이 있더라고. 어디요? 여기 그 룸서비스 해물라면. 그 저도 시켰어요. 저 시켰어요. 너도 그거 시켜. 오늘의 첫 끼. 나도 그거 시킬 걸. 와 오늘 첫 끼로 그거 먹으면. 와 진짜 천국이네. 근데 저 어제도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와, 그 케이터링 거 먹었어요. 저희 이렇게 토르코 탄 것도 되게 오랜만이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엔진분들이 준비해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와, 진짜. 제 이벤트를 저희보다 더 많이 준비했어요. 팬분들끼리 알아서. 그러니까 단합력이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와. 그 더 신기한 거는 그 오늘 24,000분? 네. 24,000분이 오셨는데 24,000분 거의 전부 모든 분들이. 그 이벤트를 참여했다는 그러니까, 게 그러니까 그게 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저희를 위해서 생각 해준 것도 너무 고마운데 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니까 너무 감동했는데 순간 너무 얼떨떨하니까 맞아요. 이게 회사에서 서프라이즈 한 건가 막 이 생각도 그리고 얼떨떨하기도 하고 맞아. 상상을 못했어. 진짜 그럴 거라고는 상상을 못해서 진짜 저희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진짜 회사에서 준비한 줄 알았어요. 그 꽃이랑 꽃이 두 개 있었죠. 맞아요. 주황색 꽃이랑 파란 정원이 선물 생일 선물. 와 사랑 아빠. 아 정원이가 한번 울었어야 됐는데. 너무 얼떨떨해가지고 오늘 여유도 없었어. 이 꽃에다가 꽃으로 닦았어요. 똑. 근데 진짜 샤라웃 때 진짜 약간 이 벅차오름이 있었어요. 와 진짜. 진짜 이게 딱 리프트 올라가잖아요 샤라웃 때. 이게 올라갔는데 진짜 많은 거예요. 엔진이 맞아, 이렇게 진짜 쫙 많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약간 그때 딱 엔커넥트 때 처음 했을 때 그때 생각은 항상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첫 뭔가 오프라인 그런 공연이었어서 그런지 그때 막 200명이 그랬는데 맞아요. 2,300명 그때도 그 사람들이 진짜 많아 보였는데 200명이나 날 보러 와줬어? 이랬는데 진짜 와
순간 언제였지? 카르마였나? 언젠가 저도 부를 때 약간 제가 왼쪽에 내가 왼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사선으로 약간 이렇게 봤는데 그 사선으로 보니까 더 뭔가 많아 보이잖아. 와 그때 뭔가 좀 감격스러워가지고 근데 올 타이밍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흥을 하는데 눈물을 지근한데 저는 그 마지막에 문 딱 닫히고 우리끼리 저거 봤잖아요 위에. 아 맞아요. 폭죽 터졌다. 그때 진짜 웃겼어요. 희생은 그리고 막 소리 질렀잖아요. 아 맞아요. 뭐 청춘 그 자체 청춘이었죠. 영화였어요. 아, 진짜 청춘이었어. 청춘 영화였어. 아 그거 보고 너무 약간 몸이 흥분해가지고 후련했어. 진짜 너무 약간 내가 이렇게 많은 엔진들을 이제 같이 콘서트 할 수 있는 이제 공연장에서 폭죽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팀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뭔가 와 지금 도파민 분출. 저도 뭔가 영화에서 보던 장면인데. 맞아. 너무 신기했어. 북어놀이 너무 재밌었어.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재밌다. 네. 투어만큼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전 진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 그리고 공연이 제일 재밌어. 그리고 오늘 물을 던져야 되는데 물병이 미끄러진 거야. 아 그거 잘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가지고 그게 애비땡이었어요. 아 애비땡 좀 아픈데? 물이 되게 동그래. 딱딱한 물병 좀 단단한데? 던졌는데 진짜 명치에 맞으신 거예요. 그 아. 남자분이셨는데 와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근데 그래도 물 뿌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맞아요. 되게 분위기가 훨씬 살았어요. 맞아요. 저 이렇게 하다가 저한테 뿌렸는데 물 이렇게 했는데 아, 마지막에 남는 거 있잖아요. 맞아. 남는 거 이렇게 했는데 이게 푸시.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었어.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무대가 마지막에 제가 겁나 미끄러웠어요. 진짜 너무 미끄러웠어. 그 맛이지. 아직 서머소닉 강 돌아간 거. 나 사책 때 물 던졌는데 니키 등에 다 맞았는데. 니키 알아요? 그래서 뭐 괜찮냐 했더니 아니요. 금방 마르더라고. 금방 말랐어. 와 진짜. 아 그래도 금방 말랐어. 맞아 금방 말랐어. 오히려 그게 좋았을 수도 있어. 시원하니까. 아,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았던 거. 박쥐도 나오고. 와 맞아요. 아, 박쥐는 진짜 특수 거예요. 와 진짜. 와. 진짜 우리 맞춤형이다. 우리 맞춤형. 여기 근처에 산이 많아가지고 박쥐가 살아요. 그래서 리허설 때 진짜 그 이제 베이스 꿍 한번 터지면 박쥐 와 나와가지고 진짜. 아 그랬어? 네. 아 난 못 봤다. 해가지고 무슨 진짜 효과 효과인 줄 특수 효과. 우리 트레일러인 줄 알았어. 맞아. 실물이 훨씬 멋있더라고요. 박쥐. 형 진짜 저희 박쥐 본 적 있잖아요. 소건이 낚시할 때. 아 그랬나? 아 소소펀. 소소펀 때 소건이 낚시할 때 그 옆에 막 날아다니는 거 있었잖아요. 저희 저녁에 막 할 때. 그 기억나요? 그 박쥐예요. 말도 안 돼. 우와. 말도 안 돼 진짜. 산 있는데 뭐도 많구나. 도심에서 박쥐를 볼 때 도심에서 박쥐 볼 리 없어. 저녁 낚시하고 그랬잖아요. 그 이거 입고 맞아. 거기 나가가지고 낚시하고 그랬는데 그 옆에 날아다니는 거 다 박쥐래? 네. 우와. 이제 알게 된 사실. 진짜 다양한 경험 많이 했다 맞아. 진짜. 공연하다 박쥐 보는 일 많았어. 그래도 되게 상징적인 공연장에서 하게 돼가지고 이번에 아시안 게임 했던 곳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말 큰 대회. 네, 대회. K-pop 그룹으로 또 처음이라고. 맞아요. 다음엔 더욱더 큰 곳에서 막 하는. 나중에 이제 주경기장에서 하는 그날까지. 맞아요. 네, 프렌. 와, 진짜 주경기장 진짜 대박이다. 해보고 싶다.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달리러 한국 가겠습니다. 한국 가야지. Let's go. 페이트 플러스에서 봐요. 안녕. 바이. 바이바이.